아, 신라 이야기 한 번만 더 해줄래? 아, 싫어. 바울 아저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아, 싫어. 엄마 생각이 안 나서 그래. 바울 아저씨가 놀이동산에 갔나? 아니, 바울 아저씨가 감옥에 갔는데 근데 경찰 아저씨가 잡아서 감옥에 가뒀는데 근데 예수님이 감옥을 부셔서 그래서 얘네들 발에 나무도 이렇게 부셔져서 창문도 부셔지고 벽돌도 부셔져서 그래서 경찰 아저씨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 그럼 바울 아저씨는 감옥에서 뭐 했어? 감옥이 부셔지기 전에 감옥에서 뭐 하고 있었대? 안에서 발에 이렇게 나무가 있어. 갇혀 있었구나. 발에. 근데 갑자기 그 다음에는 다시 살아났는데. 왜? 종이에 베일 수도 있어. 다시 살아났는데. 감옥에 안 갇혔어. 근데 바울 아저씨 발이 이렇게 묶인 상태로 감옥 안에서 뭐 하고 있었대? 그냥 자고 있었어요? 아니면 다른 거 뭐 하고 있었어요? 발이 이렇게 묶였어서 아무것도 못했거든? 아까 교회에서 세아가 바울 아저씨가 감옥 안에서 뭐 했다고 했는데? 기도랑 찬양. 기도랑 찬양했대?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깜짝 놀랐어. 세아야, 세아는 감옥에 갇히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 근데 엄마 없으면 너무 무서워. 그럴 때 뭐 해야 돼? 그러면 엄마도 같이 가두자. 응.